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군생활 어디에서 하셨나요? 저는 이제 일사단 수색대대에서 근무를 했었는데 거기가 경기도 파주에 있어요. 경기도 파주면 최전방에서 하신 거예요? 그렇죠. 경기도 파주 이제 최전방 통일대교 넘어서 이제 민간인 통제구역 안에서 이제 군생활을 했었죠. 저는 일단 북한에서 금강산 근처 최전방에서 군생활을 하고 여기로 오게 되었습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혹시 목함질의 도발 사건을 기억하시나요? 목함질의 도발 사건 한국에 와서야 알았어요. 이 사건이 목함질의 도발 사건이라는 걸 저는 한국에 와서야 알게 되었고, 저는 북한에 있을 때 당시에 그 사건이 터졌는데, 북한에서는 그 사건을 좀 약간 왜곡해서 교육을 했거든요. 딱 저희 앞에서 터졌는데, 그 한국 쪽에서 국군이 우리 북한 쪽에다 36발의 포탄을 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전투동원 태세를 갖춰야 된다. 이렇게 하면서 그때 준전시 들어갔거든요. 최전방은. 그래서 저희는 그때, 한국에 계속 도발하는구나 생각했었는데, 여기 와서 보니까 그 사건이 목함질의 도발 사건이더라고 해서, 그걸 저는 여기 와서야 알게 되었고, 북한은 어디까지 거짓말 하는 걸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었습니다. 오늘 올때 약간 살짝 무거운 마음을 가지고 왔어요. 그래서 딱 뵈니까 정말 좀 무거운데, 혹시 그때 상황을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일단 이제 DMZ라는 공간은 이제 강희 씨도 잘 알고 있잖아요. 이제 그렇다 보니까 이제 저가 이제 수색 작전을 가는데 이제 북한이 이미 지뢰를 매설을 해놨었죠. 이제 저희 수색로에다가 그러한 상황에서 이제 저희는 모르고 이제 뭐 아시다시피 그런 데 숲을 되게 많다 보니까 솔직히 안 보이잖아요. 잘 사람을 관측하기도 어렵고 특히 야간되면 더 어렵고 그렇죠. 그렇다 보니까 이제 이미 지뢰를 매설을 해놓고 간 상황에서 제가 이제 가다가 이제 먼저 북측 이제 문이 있으면 이제 북측에 있는 두발을 먼저 제가 밟았어요. 지뢰를 밟고 이제 쓰러진 상황에서 이제 응급처치를 하고 이제 김정은 중사가 저를 데리고 나오는 과정에서 또한 발이 또 폭발했고요. 그럼 두 발을 맞으신 거예요? 저는 이제 세발다 맞았다고 봐야죠. 이제 등 이제 끌려 나오는 상황에서 엉덩이랑 등이 이제 발 옆에 있었으니까 이제 세 발을 총뭐 거의 다 맞았다고 봐야 되고 뭐 제가 알기로는 목함지뢰가 살상용으로 알고 있거든요. 이제 뭐 지뢰는 뭐 이제 그냥 피해를 입히는 정도랑 이제 또 살상을 하기 위한 지뢰가 또 나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목함지뢰는 살상용으로 알고 있었는데 이제 뭐 이렇게 살아있는 게 어떻게 보면 신기하네요. 저는 이제 처음에 이제 저는 이제 DMZ에서 군 생활을 하다 보니까 이제 북한에 있는 그 저희 맞은편에 있는 친구들도 많이 보고 그랬었는데 보면서 저는 되게 안타깝다는 생각이 많이 들었어요. 이제 뭐 저희 사건을 이제 뭐 인민군들이 했다고 하는데 그래도 이제 걔네들도 어떻게 보면 위에 지시가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걸 그렇죠. 또 제가 기사에서 봤었고 위에서 지시를 한 사람이. 저는 그 사람이 문제지 오히려 북한에 있는 인민군들을 좀 불쌍하다고 그런 거를 많이 느꼈던 게 이제 저희는 이제 맨날 보니까 이제 저희랑 똑같더라고 상황이. 똑같이 그냥 친구들처럼 막 장난치고 그런 것도 봤었고 다른 그냥 환경에서 사는 거라서 이제 좀 많이 안타깝다. 그냥 넘어와오면은 이제 뭐 좋은 것도 많이 먹고 이제 우리처럼 지낼 수가 있을 건데 그런 생각을 좀 많이 했던 것 마음이 되게 넓으시네요. 저 같으면 그런 상황이면 정말 와, 저막 욕을 하면서 진짜 엄청 미워하고 뭔가 복수하고 싶은 생각이 들것 같은데 마음이 넓으시네요. 그런 생각도 들기는 했는데 이제 처음에 이제 저는 이제 평창 이제 한국에서 평창 올림픽을 개최했을 때 저는 북한 사람들을 처음 봤어요. 이제 그 당시에 올림픽에서 북한 고위급들을 초청을 해가지고 이제 저랑 같은 버스에 앉아 있는데 그때는 좀 기분이 좀안 좋더라고요. 저 사람들을 어떻게 보면 북한에서 또 고위급이니까 그렇죠. 그래가지고 참 기분이 별로 안 좋았었는데 병사들은 인민군들은 좀 불쌍하죠. 맞아요. 저는 인민군이었어요. 그냥 병사였어요. 거의급 아니었어요. 저 이제 강유 씨 같은 이제 사람들은 이제 모르잖아요. 한국이 어떤 데인지. 그렇죠. 이제 와서 보면은 또 이제 한국이 또 얼마나 좋은지도 알고 그렇다 보니까 차라리 저는 많이 넘어오고 막 그랬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강유 씨도 DMZ로 넘어왔죠.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DMZ는 아시다시피 뭐 지뢰도 되게 많고 뭐 정해진 수색로가 아니면은 되게 위험한 상황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런 거를 혹시 어떻게 알고 막 혹시 막 그런 걸 피해서 왔는지 아니면 그냥
왔는데 이제 그런 걸 지뢰 같은 거를 다 피하게 됐는지 그런 것도 많이 궁금했었거든요. 저는 일단 뭐 계획을 이렇게 면밀하게 세우고 탈북하진 않았어요. 그래서 저는 일단 탈북을 결심하고 제가 군생활 4년차쯤 됐을 때 한국이 너무 부러운 거예요. 그리고 그 대북방송 할 때 뭔가 얘기를 딱 들어보면 한국은 뭔가 좀 자유로운 것 같고 그리고 좀 더 부유한 것 같고 북한보다 그런 대북방송도 좀 많이 듣고 하다 보니까 한국에 가보고 싶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고 한국으로 가자 생각하고 오직 그 생각 하나만으로 정말 지뢰도 굉장히 많다는 걸 알고 있어요. 왜냐면 최전방 그 군부대들에는 항상 교육을 해요. 뭐 어디 부대에서 이렇게 군무지를 이탈했다가 지뢰를 맞았다 이런 교육을 하는데 저는 그런 교육들이 좀 공포스럽긴 했지만 한국으로 가야겠다는 생각이 드니까 그냥 다 겁이 좀 낮아졌어요. 그래서 지뢰 같은 경우에도 정말 밤에 오다 보니까 한치 앞도 볼 수가 없었어요. 그냥 한국만 딱 바라보고 이렇게 걸었는데 목숨을 잃을 뻔했던 순간은 벼랑에서 떨어지는 그런 과정들이 좀 많았었는데 앞이 안 보이다 보니까 DMZ는 좀 사람이 안 다니다 보니까 나뭇가지가 굉장히 많고 나무가 좀 촘촘하게 있어요. 맞아요. 그러다 보니까 눈이 한 번씩 찔릴 때마다 정말 와 여기서 죽고 싶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진짜 한 번은 앞에 벼랑 있는 걸 모르고 이렇게 뛰었어요. 그러다가 떨어지는 순간 아 죽었구나 이런 생각 딱 했는데 대굴대굴 구르면서 계속 떨어졌어요. 그러다가 일어날 힘도 없어가지고 한참 누워있으면서 하늘을 보면서 약간 뭔가 정교도 없었어요. 아무것도 안 믿는데 와 제발 좀 살려주세요 막 이러면서 뭐 기도를 한 다음에 그리고 또 일어나가지고 또 열심히 또 한국까지 왔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오는데 네. 대략적인 뭐 시간이 혹시 기억이 날까요? 얼마나? 저는 18시간 18시간? 네 18시간 걸렸어요. 딱 한국까지 도착하는데 18시간 걸렸어요. 원래 그냥 만약에 길을 알고 네. 그냥 뛰어오면은 거의 한두 시간이면 오지 않을까요? 한 시간도 안 걸릴 그렇죠. 거리인데 저는 좋게 생각합니다. 다른 분들은 뭐 중국 통해서 오면 거의 뭐 6개월, 1년, 10년 걸리는 분들도 계신데 저는 18시간이면 정말 너무 구팽으로 왔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도 이제 그것은 이제 위험하잖아요, DMZ는. 뭐 그만큼 대가, 이런 자유라는 대가가 있으니까 네, 너무 행복하고 감사합니다. 잘 왔다고 생각해요, 저는. 네, 감사합니다. 그 이제 제가 이제 그 DMZ에서 근무하면서 네. 많이 또 얘기 들었던 게 네. 이제 북한군들이 이제 여름쯤 되면 이제 근무 교대하는 시기다. 그래가지고 얘네들이 근무 교대를 하고 나면은 이제 담요 훈련 차원에서 뭐 이제 우리 쪽으로 사소한 도발들도 하고 이제 내가 근무했던 쪽에는 임진강이 있어요. 네. 이제 거기로 뭐 지뢰를 떠내려 보낸다던가 거기를 이제 잠수해서 넘어왔다 간다던가 이제 그러한 이제 사소한 것들을 되게 도발 많이 했었거든요. 혹시 상윤 씨는 그런 약간 담요 훈련 개념 그런 걸 알고 있는지? 그런 건 알고 있는데 뭐 한국 넘어가서 이렇게 나무 껍질도 벗기고 거기다 뭐 깃발도 꽂고 이런 식으로 약간 담요 테스트를 하는 건 알고 있었어요. 근데 한국도 똑같이 이렇게 들어와가지고 그걸 한다고 교육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뭐 앞에다 뭐 초소 주변에다 뭐 진짜 묻어놓고 하고 그리고 피습 같은 게 엄청 많았대요. 그래서 한국에서 뭐 여자 미녀 3명이 이렇게 들어와가지고 한 개 대대를 조멸시켰다 이런 피습 괴담 같은 것도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그런 걸 뭐 다 믿으면서 약간 저녁이 되면 좀 우시시한 그런 기분도 느꼈던 것 같아요. 나는 우리는 그런 거 저는 생전 처음 듣거든요. 아 진짜요? 이제 북한들만 이제 인민군들만 이제 와서 뭐 넘어와서 이제 뭐 죽은 까마귀도 걸어놓고 아. 뭐 그런 깃발도 꼽아놓고 그러한 담요 훈련들을 한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거기에 대비를 해야 된다. 북한에서는 그냥 주거니 받거니 한다고 얘기를 했었거든요. 네, 북한에게 피해를 보신 네, 하중사님 만나봤는데 정말 되게 생각이 만감이 교차요 한 것 같아요. 만나기 전에 살짝 미안해가지고 살짝 만나기가 좀 꺼려졌었어요. 근데 이렇게 만나뵙고 말씀도 듣고 하니까 조금 의미 있는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저도 이제 뭐 촬영 오면서 이제 제가 탈북자를 만난다 뭐 그런 생각을 이제 또 했었는데 이제 뭐 여러 가지 감정도 저도 교차했었는데 또 이렇게 막상 만나서 얘기를 하다 보면은 또 되게 친구 같고 또 우리가 한 살밖에 또 차이가 안 나다 보니까 네. 이제 그냥 아는 동생 같고 그래서 되게 일단 기분은 좋네요. 아 네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